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기한이랑 아직까지 살았을 것 같나요? 기한이 내 유튜브 안 보니까 뭐 편하게 말해도 되잖아. 내가 결혼 안 했어도 아니다. 어, 왔다. 밥 왔네. 아우, 맛있겠다. 어우, 외세비. 외세비 어떻게 하는 거지? 아, 이거 오징어야, 무말랭이야. 무말랭이도 좋아. 나쁘진 않아. 오돌뼈 덮밥. 공포사연 읽기는 안 해요. 왜냐면은 모집하는 게 귀찮아. 어차피 태환씨가 다 하잖아. 태환씨한테 시키는 게 귀찮아. 강날편 미국 갔나요? 강날편은 원래 일회용이었어요. 아니 근데 이거 자체로 간이 돼 있어가지고 말랭이까지 먹을 일이 없는데? 올해 추석 금토일인 게 공포스럽다. 근데 금토일인데 왜 대체휴일 하루밖에 안 줘요? 이틀 줘야 되는 거 아니야? 토요일은 대체로 안 쳐줌? 토요일이 겹치면 안 좋다. 제일 좋은 게 진검달인데, 그지? 화수목 이렇게 해가지고 월 붙여가지고 토일 월 화수목 이렇게. 지정산은 아직 안 나왔어요. 그러니까 곤란하다 이거야. 지금 10월까지 찾는데 지정산 이제 나오라고 하면은 가기 싫어서 거절하는 것처럼 된단 말이야. 근데 나도 이제 럭작을 해야 되거든. 오히려 가고 싶은 건 난데 상황이 안 돼. 아빠가 이제 무주 사람이에요. 이제 외가는 정읍 쪽에서 있었는데 이제 두 분이 만나고 이제 전주, 양 집안이 다 전주로 올라오고 나서 1위는 결혼하고 나서 전주 옆에 일이 있잖아. 거기에 이제 오리온 공장이 있어서 아버지 직장이 이제 오리온이니까. 그러다 이제 아빠 사업하신다고 저 초등학교 4학년 끝날 때쯤에 올라간 거죠. 안산으로. 사업이라고 하면 오해하니까 되게 조그맣게 기계 하나 딱 놓고 했는데 잘 안 됐어. 진짜 전주가 나 어렸을 때는 진짜 크다는 느낌이었는데 도시가 좀 멈춘 느낌이 있어요. 초등학교 4학년이면 11살이니까 얼핏 기억나는 건 있어. 초등학교 가는 길이 막 흙길이고 막 이래가지고 끝나면 막 뭐 번데기 사 먹고 다슬기 먹고 200원 100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신문지나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원뿔형으로 해가지고 친구네 집 놀러가서 슈퍼컴보이, 정식명은 슈퍼패미콤이죠. 16비트 했는데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으면 깜짝 놀랐어. 8비트랑 완전 달라. 람마 대결하는 거였거든? 대전 액션? 야 이거 오락실 게임 같은 거야. 그 전까지는 가정용 게임기는 그냥 가정용 게임기답게 아케이드 게임 아케이드 게임답게 이렇게 이게 있었는데 오락실 게임 같은 거야. 침착맨의 뿌리를 찾아서 했을 때 이제 1위 동국민학교 가고 이제 했을 때도 기억이 좀 나더라고. 어렸을 때는 한참 걸어갔던 것 같은데 금방인 거야. 그 갭에서 오는 좀 약간 띵한 거 있더라고. 그리고 이제 안산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어리버리를 엄청 타가지고 내 짝꿍이 되게 잘 챙겨줬다는 기억이 남아요. 이름은 까먹었고 4학년 2학기 끝날 때쯤에 이사 갔으니까 이미 친구들끼리 다 친해졌잖아.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리버리 타는데 내 짝꿍 허모 씨가 나한테 잘해줬다. 5학년 넘어가니까 이제 조금 기억이 남. 수도가 구타 사건 그게 6학년이야. 내가 설명해줬죠. 아, 형 아니야. 왜냐면 내가 6학년이잖아. 6학년이니까 형이 아니지. 동급생이지. 그때 이제 수도가가 있었거든 학교에. 씻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드라마처럼 내 어깨를 딱 잡아. 딱 해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딱 볼 거 아니야. 빡! 그래서 팍! 이렇게 날아갔어.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가 딱 잡더니 또 빡! 그러니까 갑자기 날아가. 파이널 파이트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날아가 막 여기저기. 오복성 패스같이. 반으로 가가지고 울었어. 울었어 이렇게. 아직까지도 왜 맞는지 몰라. 딱 맞았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잖아. 따져야잖아. 왜 때려? 뭐야? 뭐 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내가 아직까지 왜 때린 이유를 모르는 게 빵 맞고 날아가자. 날아간 채로 바로 그냥 교실로 가. 빵 맞고 일로 가고 빵 맞고 일로 가고 빵 맞고 이제 교실 쪽에 맞춤에 대해서 그냥 갔어.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유를 몰라.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있었어요. 동네 친구들 일렀지. 일르니까 바로 분개. 분개까지만 해줬어. 야 누구야 누구야 여기까지만. 이름 알려줬는데 누구야 어떤 놈이야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초등학교 때 나는 되게 작았어.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컸죠. 1학년 입학했을 때는 키순으로 했을 때 6번. 그때 당시만 해도 반에 50명씩 있을 테니까 남녀 나눠져서 25명 25명이라고 치면 남자 25명 중에 6번째니까.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10cm씩 큰 거야. 중학교 3년이 30cm.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컸나? 그래서 한 50cm 컸을 거야. 중학교 때 연애했나요? 난 고등학교 때도 안 했는데요. 고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때 막 연애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는 그냥 만화에 나오는 내용인 줄 알았어. 그냥 판타지 있잖아. 재벌이 막 가난한 사람 만나고 막 그런 판타지 있잖아. 날 때린 건 네가 처음이야 막 이런 것처럼 구태의연한 판타지구나. 나만 그렇게 알고 있었어. 그게 다 그런 건 아닌 줄 알았지. 다 그런 건 되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야. 은근히 흔한 케이스였어. 충격.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소개해줘가지고 그때 이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. 근데 모르잖아. 그러니까 폐급진만 했던 것 같아. 아, 연락도 안 하고 데려다 준다거나 그런 개념이 있을 거 아니야. 조금이라도 내 동선에서 돌아간다? 이해를 못 하는 거야. 그럼 여기서 헤어지자. 넌 가. 난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넌 일로 가고 넌 일로 가고. 데려다 준다는 개념이 없었어.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폐급이었어. 그 짓을 결혼 전까지 했던 것 같아.
동선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면은 바로 헤어짐. 그걸 언제 느꼈냐? 5년 전에 느꼈어. 누구 연애에 한 에피소드를 들은 거야. 근데 지극정성인 거야. 막 전화가 안 되면 막 하루 종일 막 밖에서 기다리고 그런 얘기를 들은 거야. 말이 안 되거든 내 생각으론. 그러니까 막 스토킹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? 단어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스토킹인데, 그러니까 사귀고 있는데 연락이 뭐 잠깐 안 되니까 집 앞에서 기다린다거나 뭐 그런 거야.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. 근데도 그냥 자주 출몰하는데 찍어놓고 이제 기다리는 뭐 그런 느낌인 거지 뭐. 아 그게 더 스토킹 같아요? 아 요즘 내가 감성을 모르나? 내가 너무 꼰인가? 그러니까 이제 나영씨가 보살이지. 보살이야. 나는 나영씨가 아니었으면은 결혼 못했을 거예요 아마. 좀 성격에 하자가 있어가지고. 만약에 결혼 안 했으면 기한이랑 아직까지 살았을 것 같나요? 기한이 내 유튜브 안 보니까 뭐 편하게 말해도 되잖아. 내가 결혼 안 했어도 아니다. 같이 살았겠지. 근데 내가 내 방송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 어때요? 그때 6개월 8개월 살았던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? 나도 모르게 기억에 많이 남는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. 그때 당시 몰랐는데 희민이가 이해를 못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내가 더 이상해. 내가 좀 피곤한 성격. 같이 살기엔 피곤해. 나는 가끔 만나야 괜찮은 인간이야. 계속 보면은 사람이 좀 이상해. 내가 인간 자체가 좀 약간 예민해가지고 사람이 계속 있으면 레이더가 계속 켜지잖아. 그럼 이게 되게 피곤해진다고. 레이더가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계속 이렇게 혼자 있으려고 그래. 처박혀. 점점 이렇게 파고들어가. 그런 성향이 있어요. 그래서 희민이가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. 나도 받았지만 호민이 형은 받아주잖아. 아이고 호민이 형하고도 그러니까 살진 않잖아. 그러니까 근데 호민이 형하고 계속 하면은 나 같은 인간은 내가 봤을 때는 뭐 3일에 한 번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이쁜 인간이야. 그래서 요즘 잘 안 들어가나요? 그거는 별개예요. 왜 자주 안 들어가냐면 월 말에 계속 해외 촬영이 있고 추석이 껴있고 장기간 비워놓는 상황이 많아서 방송을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깔려있다 보니까 그럴 때 항상 피해를 보는 거는 가족들이야. 항상 내 안에 우선순위가 일로 잡혀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항상 감내야 하는 역할이 돼버리죠. 제일 중요한 거는 일을 조금 받으면 다 되는 건데 그거를 매번 못하니까 나는 그냥 인정하기로 했어. 내가 일중독이구나. 옛날에 인정을 안 했거든요. 다음 일정만이라도 좀 다시 조절해야겠다. 근데 다시 또 밀릴지도. 방송 켜고 맨날 일 얘기하니까 지겹잖아요 여러분들도. 근데 내가 이제 방송을 어떻게 하냐면 특별히 막 토크거리를 준비해오는 게 아니고 요즘에 그냥 드는 생각을 계속 말하는 거라서 요즘에 드는 생각이 또 이런 거거든. 내가 왜 일을 하지? 뭐 때문에 살지? 이런 생각을 계속 해요. 근데 이 답이 잘 안 나와.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까지 제 방송이잖아요. 목금을 원래는 방송을 할 수 있었는데 급하게 비웠어요. 비우고 처박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. 가족과의 시간도 아니야. 가족과의 시간을 가지면 내가 자꾸 조바심 내고 안 좋더라고. 그래서 그냥 처박혀서 멍 때리고 인터넷 서핑만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. 이거 관해서도 가족은 항상 후순이고 이럴 때조차도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는 생각을 좀 하긴 했지만 일단 내가 컨디션이 제정상이어야 잠깐 잠깐 보는 가족들에게도 좀 스트레스 안 주지 않을까라는 합리화를 좀 해봅니다. 2박을 해요 또 심지어. 근데 이제 가족들은 어떠냐면 2박하고 또 바로 해외로 나가서 난 또 비우거든. 원래 한 일주일 좀 하려고 했는데 한 10월까지는 군데군데 이렇게 박혀있어가지고 일정이 좀 힘들 것 같고. 추석에는 특집이 또 준비되어 있고요. 추석 끝나는 휴일에는 아마 배도라지 랜선 합방이 한번 있을 것 같아요. 옥냥이가 한번 안건을 내가지고 뭐 윷놀이든 뭐든 할 것 같아요. 뭐 롤을 할 수도 있고. 그리고 추석 때 유튜브에는 업로드가 안 되는 대신 뭐 이렇게 특별편 올리는 건 이제 좀 약간 전통같이 됐잖아요. 그것도 뭐 선정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. 내일은 주우민 작가님 놀러 오시고. 요즘에 방송 되게 활발히 하시잖아요. 활발히 지금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좀 더 일찍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. 왜냐하면 호민이 형이 하고 싶은 게 따로 있단 말이야.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잖아. 근데 그게 어떻게 딱 일치하진 않잖아. 근데 호민이 형 호민이 형만의 바이브가 있고 스멜이 있잖아. 그 형 채널에 올라오는 거 보면 그 특유의 그게 있잖아. 굉장히 그 유니크하고 좋은데 한 1년 정도나 뭐 이렇게 일찍 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죠. 2박 쉬는 거는요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멍때리기. 멍때리기 시간 버리기. 킬링타임. 전에 한번 옥냥이랑 한번 했다고 했잖아. 롤도 안 하고 그냥 숙소에서 그냥 만화책 좀 보다가 인터넷 서핑하다가 TV 보다가 밥 먹다가 뭐 그냥 이것만 하려고. 뭐 남의 인터넷 방송 뭐 갈 수도 있겠죠. 그 정도까지는 인터넷 서핑이니까. 나 그것도 생각했었어요. 옛날에 보겸님이 시골마을 내려가가지고 뭐 살았었잖아. 그런 것처럼 아 나도 좀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 렌트를 해서 아니면 제주도 한 달 살게 하면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가도 되잖아. 방학 시즌이었고 밖에서 내가 야방을 뭐 많이 할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인간 자체가 좀 리프레시 되려고. 근데 귀찮아서 어영부영하다 끝났어.
나는 이제 소영이가 나랑 생각하는 게 너무 비슷하거든? 메커니즘이? 그래서 좀 남들하고 감성이 다른 게 있어. 그래서 좀 외롭겠더라고요. 저도 님 방송 보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이상하게 변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내가 유독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그런데 소영이한테는 너무 이해심 있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. 근데 이게 좋은 건지를 모르겠어요. 나 어렸을 때 내가 막 이렇게 행동했었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보이니까 얘를 들어주기에는 개인 프라이버시. 외동이라서 있는 디폴트적인 외로움도 있는 것 같아. 나는 외동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희민이가 형제가 없어서 외롭다는 얘기도 좀 했었고 둘째는 말이 안 되죠.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아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도 가족들한테 못하는데 한 명이 더 태어나면 내가 못할 거 아니야 제대로. 나이가 뭐 많기도 많고. 나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친구네 집 놀러 가면 친구 중에 한 명이 집에 동생이 있는데 갓난애기인 거야. 그때는 너무 신기했거든? 어떻게 동생이 갓난애기지? 늦둥이인 거지? 나도 동생이라 15살이니 그 정도 차이 나면 그거래. 형제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삼촌까지는 아니더라도 싸울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관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. 코치의 느낌. 코치의 느낌이지. 손수겸 코치의 느낌. 김수겸의 느낌.